주먹질 몇 번 하니까 애들 나자빠지더라고. 근데 걸교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. 보여줘? 아니 내 진짜 사진 보여줘? 성지고 구준표 시절 보여줘야 돼? 아 이런 말 하면 좀 진짜 뭐한데, 진짜 나랑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BJ가 솔직히 한 3명 정도 될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거제 폭격기님은 나를 이겨. 왜냐면 유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거제 폭격기님은 날 이기고, 내 위에 있는 사람 홍구님, 홍구님을 내가 솔직히 못해볼 것 같아. 왜냐면은 홍구님은 약간 그 파이터의 기질이 있더라. 홍구님은 내가 못 이길 것 같고, 내가 아프리카 싸움 3장 정도는 될 것 같은데? 내가 또 벌교 가가지고 벌교 애들 그냥 묵사발 낸 적 있었거든? 그냥 벌교에 그냥 꼬막 먹으러 갔다가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포장마차에서 한번 딱 싸웠는데 주먹질 몇 번 하니까 애들 나자빠지더라고. 근데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란 얘기가 있어. 내가 그걸 거기서 배웠는데 3명 정도가 널브러져 있더라고. 그래서 갈라 그랬는데 애들이 또 데려오더라고. 그래가지고 벌교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. 벌교 피바다 사건이라고 들어봤어? 못 들어봤지. 거의 뭐 거기 있는 그 꼬막 갖다가 임플란트 심어주고 그랬어. 윗니 아랫니 위치를 싹 바꿔주고 싹. 그때 내가 배웠어. 그때 내가 이제 배웠단 말이야.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. 벌교 피족에는 들어봤는데. 그래가지고 이제 뭐 랄프한테 딱반 맞고 영혼 빠져봐야 정신살이지. 아씨 왜샤샤. 아니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학창시절 싸움 많이 해보셨고 잘하셨나요 진지. 보여줘? 아니 내 진짜 사진 보여줘? 아 난 미치겠네 진짜로. 나 진짜 답답하다. 이 정도 되면 난 좀 답답해질라 그러는데. 성지고 구준표 시절 보여줘야 돼? 성지고 구준표 시절을 보여줘야 얘네들이 알지. 죽어. 죽어. 까불면은 진짜 죽는다. 아이? 다른 거 없어. 이 당시에는 내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던 시절이었지. 옛날 생각 좀 난다. 성성지고 방송 탄 거 보여주자 이용길. 아, KBS에 나왔던 거? 어때? 좀 포스 느껴져? 포스 느껴져? 안 느껴져? 딱 그것만 좀 얘기해줘. 다른 거 필요 없어. 인정하지? 화곡동 6분세기 시절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용국이라고 이제 나보다 한 살 어린 그 저긴데 얘가 이제 용산 살았거든. 용산 랜선 펀치.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애가 가리봉동 사는 애인데 가리봉동 조선족 펀치라 그래갖고 쓰리 펀치였어. 근데 일단 화곡동 6분세기 앞에서는 애들이 그냥 뭐 까불지를 못했어. 눈도 못 마주쳤지. 죽었어 그냥 애들. 눈 보면 한쪽 눈이 지금 약간 초점이 안 맞지. 이게 그 악마한테 영혼을 팔면은 그 얻는 대가로 받는 그 그 흑안이야 흑안. 반은 흑안. 그건 이제 인간의 눈 지렸지. 이때는 내가 좀 많이 어둡던 시절이었어. 꾸꾸까까. 아, 나 진짜 주먹 쓰고 싶을 때 되게 많아. 근데 감춰놓고 있는 거지. 금방 배달하다 우유 안 사서 한 대 맞은 얼굴이라고. 아 저는 누구 그 심부름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. 예. 진짜 와 진짜 봤어 가는 거야. 가는 거라고 진짜야. 가슴 출렁이는 거 잘 봤습니다. 마 그만해라. 마이 무다이 그만해라. 내일 보자고. 73만 5376. 형은 마이린 선에서 정리된다. 그 키즈 유튜버 마이린?
아무리 그래도 마일이는 좀 아니지 않냐? 야. 이게 구독자 이게 구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. 아니 뭐 마일이냐? 일단 그건 맞아. 일단 구독자에서 말린 건 맞지. 마일 인선에서 정리라 그러니까 존나 웃기네. 코트 F 우산. 저때 안경 안 쓴 거 보니까 애들이 안경에 자물쇠 걸었나 보네. 아니야. 넘어갑시다. 예. 000 채우고 약발방 가요. 지금 이 순간 컨텐츠 중지 빨고 찐싸움 썰풀기 거짓부렁 영로잡대로 썰 컨텐츠로 가족 키일 장난기 제로. 안돼 그러면 나 기사에 올라. 왜냐면은 사람을 거의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. 인사이트에 올라 다음날에.